캠퍼스를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커리큘럼들이 오픈에이지 캠퍼스 유치원부터 해서 쭉 대학원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살부터 일생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컨텐츠죠. 컨텐츠를 구성. 그래서 요거는 다 무료로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무료이고 현재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영어, 수학, 그죠? 그리고 컴퓨터 과학.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쪽이죠. 요런 분야로 중심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성한 부분은 주로 이래요. 대략 여기 한 300개 정도가 됩니다. 300개 전후의 코스 과정들이죠. 맞아. 강좌들. 그리고 주로 영어, 수학, 컴퓨터 분야이고. 그리고 오는 2021년이죠. 2021년부터 이내부터 그래서 추가합니다. 뭘 추가하냐니까 그 자연과학 분야죠. 자연과학이라면 물리, 과학, 생물, 그리고 우주, 천문, 그죠? 천문이라 그랬나? 요런 걸 추가하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할 거예요. 인문학 분야 추가, 역사, 뭐 세계사 분야하고, 그리고 직능 분야죠. 직능이라면 미용이라든가, 뭐 조리, 혹은 요리, 혹은 뭐 건축이라든가, 뭐 토목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기계 등등의 이런 직능 분야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0개 전후의 강좌를 2022년 말까지는 22년 말까지 1000개 전후로 말까지 1000개 전후의 강좌 구성.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들 다 무료로 공개합니다. 근데 마구잡이로 그냥 강의들만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상급의 강좌들로 모으고 있습니다. 정상급의 강좌들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수집한다고 해야 되나, 수집 혹은 제작입니다. 수집을 할수 있으면 수집을 하고, 수집을 할수 없으면 자체 제작. 그래서 뭐 우리 익숙한 MIT라든가 스탠퍼드라든가 뭐 하버드라든가 그리고 뭐 예일도 있고, 지금 현재 버클리도 많이 쓰고 있어요. 버클리, 그리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등등의 강좌들. 그리고 이런 대학에서 발표한 것 외에도 개인이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개한 것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강좌들이 많습니다. 개인 혹은 단체가 제작하고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그죠? 되게 크리에이티드 커먼스 라이선스예요. CC 라이선스. 그리고 이렇게 자체 외부에서 수집하기 힘든 것들은 자체 제작을 하고 해서 대략,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최상의 품질, 어떤 품질적인 측면에서 항상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끝이 아니라 요것을 우리가 이제 요거는 다 무상으로 무료로 우리가 공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 부가적인 서비스,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부가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국입니다. 198개국 각국의 언어로 강좌를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그죠? 그러니까 캡션을 넣는단 말이에요. 캡션 서비스. 캡션 서비스. 지금은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캡션 안 들어가 있는데 차차 캡션 서비스도 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98개 국가니까 뭐 다양한 언어들이죠. 라오스어, 뭐 캄보디아어, 뭐 필리핀, 태국 등등의 각국의 언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는 당연한 거죠. 주로 지금 현재는 한국어와 영어입니다. 현재는 한국어 플러스 영어 강좌인데,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강좌를 각국 언어로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이걸 교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 시스템인데 지능형 교수 시스템이라고 해요.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거예요. 이게 전자 여권 혹은 표준 여권의 교육 익스텐션입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얘는 개개인에게 먼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동료를 추천합니다. 동료를 추천. 그래?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은 너의 능력과 적성과 진도를 보아하니까 저기 일본에 있는 누구랑 프랑스에 있는 누구랑 이렇게 학급을 구성하면은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다. 그 동료들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팀이 될 수 있는 팀이죠. 학습 배움의 팀입니다. 배움의 팀 동료를 추천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각자가 성취한 정도, 성취한 정도를 평가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수단, 방법도 제공하는 거죠. 이 부가적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세계 각국에 월 1달러 수준으로 많습니다. 한 달에 1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죠. 1,000원 정도로 제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하는 바는 세계 인구의 1%죠. 세계 인구의 1%. 인구의 1%에게 요 서비스, 그러니까 오픈에이시 캠퍼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죠. 세계 인구 1%니까 7,500만 명 좀 되겠네요. 100만 명. 7,500만 명이면은 이걸 수입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했더니 한 달에 일단 월 75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목표를 성취한다면은 월 75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죠. 맞나? 75억이든지 750억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이 수입으로 가지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언어로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요거는 그리고 개발자들이죠. 개발자의 보상과 그리고 이걸 학습을 완전 자동화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맨투맨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팀 리더, 각각의 팀 동료를 추천하고 그 팀을 지도할 리더들에 대한 보상, 그죠? 그리고 학습 팀 리더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픈에이시 캠퍼스를 출범한 창립 멤버들이라고 하나요? 창립 멤버들에 대한 보상, 이렇게 지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오픈에이시 캠퍼스의 목표이고, 그 목표는 세계 전체를 하나의 학교로 한번 묶어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더디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2022년 말 한 2년 정도 뒤면은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그게 거진다 구성하고 시스템 측면이나 컨텐츠 측면이나 다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